Kita masuk. Ini reviewnya di dalam, guys. Ah. Wah, kita main ini ya, yuk kita coba. Namanya Gaya. Gaya? Oke. Okay. 여기는 무릎 위로 올라오지만 네. 상태로 네. 이렇게 걸쳐져. 얘가 여기에 걸쳐지기 좀 아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런 상태. 어, 네. 들으시죠? 네, 제가 네. 알아들어요. 아, 설명하면 되니까. 예. 가야금 몇 줄일까요? 지금 열 여덟 줄 줄. 여덟 줄? 한번 세 보세요. 하나, 줄. 둘, 셋, 넷, 다섯, 열두 개네. 열두 줄. 로블라스. 어버네. 로블라스 날. 로블라스 날.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말을 많이 배우셨네요. 감사합니다. 배워서 오신 거예요, 아니 여기? 네. 아, 살면서 인사를 너무 중중히 하니까. 선생님이니까. 아, 저도 배운 학생입니다. 여기는 오태석이라는 할아버지의 생가는 아니고 체험장으로 쓰고 있는데 오태석 할아버지는 저 위에 계시고 저는 저 지하 한 10층에 있는 살아 계십니까? 오태석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그 밑에 제자도 돌아가시고 그 3대 이제 제자들은 지금 한참 이렇게 선생님도 무형문화재들로 많이 계세요. 네. 저희들은 또 참 밑에서 제자들이고 아 몰랐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옛날 악기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제 명칭들을 알고 가자면 옛날은 저희 나라에서 한문을 썼었어요. 판자이지 않고 통으로 돼 있어서 이런 예쁜 울림을 주죠. 이렇게 돌려보면 뒤에 울림통이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울림통이 있어. 기타 생각하면 네, 됩니다. 기타는 여기 앞에 기타는 있죠. 앞에. 우리는 여기 지금 네네네. 뒤에가 있어서 이걸 공명판이라고도 하고 울림통으로 쓰고 울림통. 있죠. 네. 손잡이로도 이용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지금 줄을 받치고 있는 이것들이 네. 옆에서 보면 눈이 찍 눈을 아시나요? 네. 눈이 찍혀 있는 새 발자국처럼 생겼죠. 네 맞아요. 네. 옛날 어른들 눈에는 기러기 발처럼 느꼈나 봐요. 기러기 발. 기러기 안 발족이라는 안 발족. 그렇게 아니, 기러기 발처럼 느껴서 안족이라고 불려요. 안족은 이렇게 지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얘는 조율을 담당하고 조율.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이음인데 만지지 말고 지금 조율을 해준 상태니까 이 상태는 브레이파 솔라 예, 시가 있죠. 파, 솔라, 예. 근데 저희 국악에서는 레, 미, 솔, 라, 시 또 오음이 있어요. 도 없어요. 도 없어요. 레도 레, 미, 솔, 라, 시 또 뭐 없어요? 도 없어요. 도 없어요. 그냥 시까지만. 레, 미, 솔, 라, 레, 미, 솔, 라, 시 뭐 빠졌어요? 그래서 각자 줄에서 떨어지면 와서 붙어주고 손가락이 오므라지면 또 펴주고 이런 뭔가 생각을 갖고 늘 곱게 몸을 반드시 하듯이 늘 고든 상태로 있고 이 손가 검지가 한 70-80%를 뜯어주 세 손가락이 연주를 해요. 얘는 손가락. 얘는 기본으로 힘을 잡아주고 여기도 중심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세 손가락이 연주를 하는데 세 손가락 중에 얘가 70-80%를 뜯어요. 검지가 너무 힘들대. 그래서 엄지한테 도와달라 해서 처음 구부러진 부분 이렇게 갖다 대기. 아니 처음 검지에 처음 구부러진 부분. 이렇게. 그래서 입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늘 그 전 상태 옳지. 예쁜. 예. 얘가 붙어서 이런 상태. 힘들어요. 손톱을 이제 좀 잘라줘야 돼. 아 예. 그래서 이게 얘도 힘을 주고 뜯는다. 잡아 이건 잡아당기는 거 뜯는다. 쑥 집어넣어서 옳지. 어우 아파요 손이 처음에 물집이 막 잡혀요. 여기를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힘이 없겠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만큼 딱 붙여주기
여기다가 힘 넘 빼, 힘 좀 빼기. 하고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여기 여기다 붙이면 안 되고 여기에다 붙여 주기. 한번 뜯어 볼까요? 힘을 빼고 힘 빼고. 한 번만. 한 번만 뚱 하고 놔 주기. 한번 다시 힘 빼고. 힘 빼고. 갖고 해라. 밑에 이주. 이주. 한 번 더 다시. 한 번만. 한 번. 비싸나이. 먼저 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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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 아니 이주 올림 있네요. 이렇게 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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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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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주지 말고 얘는 이렇게 올라오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러면 다른 음으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누를 때는 힘이 하나도 없이 있다가 누르렀다 다시 올라오면 제자리로. 와 가야금이 이거 하려면 고민이 너무 간다. 노래 잘하시네요. 나를 보니고 하시는 목소리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 여기다 힘을 딱 주고. 그러니까 노래가 지금 우리가 우리 아리랑도 고개라 고개로 뭐 이렇게도 부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부르니까 지금 그러는데 틀린 것은 아니에요. 박자만 맞으면 되니까. 네. 여기서부터 일단 힘을 딱 주고. 판소리 배워보면 어때요? 판소리 알아요? 판소리 알아요. 판소리를 배워야 되겠는데. 오빠 동영상 부탁합니다. 좋으세요. 레, 미, 라, 아, 미, 라, 아, 라, 아, 리, 요.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를 뜰 때 여기, 여기를 뜰 때 손가락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올라가기 이렇게.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아 리라 판소리 배우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목소리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 저는 동생은 안 해봤대요. 형이 몰라요. 했는데 조금 더 재밌게 하고 싶어요. 좀 더 공부가 되면 같은 음이 길 때는 듣고 튕기기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아리랑을 아아 하니까 아리랑 더 풍성하게 하고 싶어요. 네네네. 그러면 볼륨어 밑에 레와 가운데 레에 화음 올려서 아리랑 아라리요
목소리 좋으시네.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 여기 딱 힘을 딱 주고. 그러니까 노래가 지금 우리가 우리 아리랑도 고개랑 고개로 뭐 이렇게도 부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부르니까 지금 그러는데 틀린 것은 아니에요. 박자만 맞으면 되니까. 네.